독립에 대한 열망이 전 민족적인 응집으로 나타난 것이 1919년 3월 1일 동경 유학생들의 28 독립 선언이 일어나자 국내에서도 민중운동의 기운이 무르익었다. 비밀리에 중앙학교 숙직실에서 시작된 회의는 33인의 민족 대표로 확대되기에 이르렀다. 고종의 인산을 기해 서울과 평양에서 비롯된 독립 만세의 부르짖음은 순식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거의 1년 동안이나 계속된 이 시위는 지도자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여학생으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거의 200만의 민중이 참여한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비무장, 비폭력의 순수한 독립의지에 대해 일제는 무자비한 탄압으로 이 땅을 피로 물들였다. 하지만 3.1운동은 꺼져가던 독립의지에 기름을 부어 지식층의 각성과 민족적 긍지와 탄압의 계기를 열어주었다.